구혜선 감독님, 제가 생각한 바가 감독님의 의도가 맞나요? 감독이라 자부하는 구혜선이 연출한 영화를 보고 나면 드는 생각입니다. 최근 열린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상영된 구혜선의 신작 다크 옐로우도 그랬습니다. 다크 옐로우는 구혜선이 연출하고 각본을 쓰고 출연도 한 작품. 노란 꽃집에서 일하는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한 남자가 그녀의 비밀스러운 공간에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구혜선은 영화의 노란 원피스를 입은 채 노란 꽃이 가득한 꽃밭에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는 다소 파격적인 자신의 모습도 담았습니다. 구혜선은 판타지적 요소를 사용해 통찰이라는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성의 비밀스러운 공간에 들어간 남자가 오싹한 일들을 겪는 전개는 공상적이고 노란색이라는 주제 컬러로 산뜻하면서도 불안정한 느낌을 냈죠. 구혜선은 부천 영화제 특별 상영회에서 옐로우는 아이러니함이 있다며 꿀, 유치원, 개나리 등 달콤하고 순수하기도 하지만 옐로우 카드, 도로 표지판 등 경고를 나타낼 때도 옐로우가 쓰이고 배변을 의미하는 색이라 배설의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화에는 여성을 무시하는 일부 남성들의 모습도 묘사되는데요. 구혜선은 사회적으로 관습적으로 알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상징성을 영화 안에 넣었고 내면 세계의 열등감, 콤플렉스와 폭력성도 담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성 영화를 만들자는 목적보다는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여성적인 시선이 있다. 이런 부분을 관객들과 소통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심오한 뜻을 작품의 너무 깊은 곳에 숨겨둔 탓일까요? 직관적인 이해가 어려운 작품이 나와버렸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도 관람 후 한참을 되짚어야 그 안의 메시지를 알 수 있을 때가 있지만 그들의 작품은 위트와 여운이 있죠. 하지만 구혜선의 작품은 어디서부터 곱씹어 봐야 맞는 건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소통하고 싶어 만들었다면 관객들에게 어느 정도 길잡이를 위한 힌트는 줘야 했을 것 같네요. 이러한 불친절은 그의 컬러 연작 이전 작품들에서도 나타납니다. 미스터리 핑크는 구혜선이 투병 중 오랜 시간 병원에서 느낀 감정과 생각을 담은 작품인데요. 사랑이란 감정과 연상되는 컬러인 핑크에 미스터리함을 첨가해 구속, 애증 등의 사랑의 이면적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호러와 멜로, 스릴러가 섞인 복합 장르물로 풀어내겠다는 실험은 높이 평가하고 싶지만 난해한 스토리와 겉멋만 들어간 연출은 실망감만 안겨줄 뿐이죠. 마찬가지로 붉은색을 주제로 인간의 죽음과 종교의 의미를 고찰한 유쾌한 도우미, 검정색을 주제로 가족의 의미를 찾아보는 당신, 파란색을 주제로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본 기억의 조각들도 추상성으로 포장한 멋부리기에 불과해 보입니다. 장편 연출작 요술이나 복숭아 나무에서도 동화 같은 장면들만 늘어놓으며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구혜선만의 연출 스타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관객들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할 뿐이죠. 구혜선은 스스로 영역을 구분짓지 않는 아티스트의 길을 택했습니다. 얼짱으로 이름을 알리며 연예계에 입문해 연기를 시작으로 현재는 영화 연출, 각본뿐만 아니라 작곡, 작사, 그림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쉽게 만들어진 창작물은 없을 것이고 예술이란 특정 잣대로 단정지어 평가하기도 어려운 것인데요. 하지만 구혜선은 대중과 소통하고 싶어 다크옐로우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소통의 일환이었는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49명에게 1,297만원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구혜선이라는 틀 안에서 허우적거리기만 합니다. 때깔이 그럴듯하다면 다 예술인 걸까요? 입체적 시각으로 화제거리의 앞과 뒤를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의 인서트.